안녕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놀라움의 순간은 종종 우리에게 신선한 감정과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유명 배우 손예진의 자선 마켓에서 뜻밖의 하이라이트였던 특별한 선글라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예진의 동료이자 열성 팬인 현빈은 자선 마켓에서 특별한 선글라스를 구입해 예진을 응원했다. 특이한 점은 선글라스에 갑자기 현빈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흥미롭고 의미 있는 하이라이트를 연출한다는 점이다. 처음에 예진은 이 선글라스를 샀을 때 특별한 디테일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두 예술가 사이의 연대, 지원, 연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작은 디테일이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연예계의 우정과 연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재능 있고 유명한 배우 손예진은 자선 마켓에서 동료이자 친구로부터 개인적인 손길이 담긴 특별한 선글라스를 발견하면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절친한 친구이기도 한 현빈. 그녀가 우연히 이 선글라스를 샀을 때 그 안에 의미 있는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선글라스에는 현빈이라는 이름이 섬세하고 고급스럽게 새겨져 그 가치와 의미를 더해줍니다. 처음에는 예진이 이런 특별한 디테일을 깨닫지 못했을 때 선글라스는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었지만 나중에는 예상치 못한 놀라움과 기쁨으로 인해 특별한 아이템이 됐다. 감정이 가득합니다. 현빈의 이러한 행동은 예진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몸짓일 뿐만 아니라 도전적인 연예계에서 두 사람의 끈끈한 우정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선글라스는 단순한 아이템이 아닌 현빈과 손예진이 공유하는 이해와 존중, 연결의 상징이기도 하다. 밝은 조명과 카메라 속에서 우정과 다정함이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세련됨과 의미가 어우러지는 놀라운 순간을 깊이 들여다보자. 예술적인 삶에서는 작은 세부 사항에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특별한 선글라스는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닌 손예진과 현빈의 우정에 대한 지지와 헌신의 상징이다. 선글라스와의 만남은 예진에게 은은하게 새겨진 동반자의 이름을 알아보는 놀라운 경험을 선사했다. 이는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현빈의 나눔을 아름답고 섬세한 디테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선시장에서 일상생활로의 여정에서 이 특별한 선글라스는 두 유명 예술가 사이의 친밀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상징하는 독특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는 예술적인 작업뿐만 아니라 진심어린 행동을 통한 연결을 의미하며 연예계의 기쁨과 진실한 우정에 강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 순간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우정과 친절이 감미롭고 심오한 감정에 감동받도록 합시다. 살다 보면 관계의 특별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손예진은 자선 마켓에서 현빈의 특별한 선글라스를 발견하기 전까지 패션 아이템뿐 아니라 성씨와의 특별한 인연과 진실한 사랑의 상징을 보았습니다. 선글라스는 단순한 아이템이 아닌 두 사람의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한 아이템이다. 선글라스 속 응원과 놀라움은 그 가치를 더해주며 우정과 다정함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모시켰다. 이 선글라스의 이야기는 작은 것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는 교훈입니다. 이는 어려운 세상에서 연대와 나눔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현빈과 손예진은 변덕스런 연예계 속에서 우정과 화합을 담아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냈다. 앞으로도 이 선글라스와 같은 놀라운 순간들이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격려와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기쁨과 애정을 나누도록 합시다. 송강과 김유정의 재회가 기대감 가득한 고등학교 새 영화 프로젝트로 주목받는 영화계의 특별한 소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송강과 김유정이 고등학생 영화 프로젝트에서 다시 만날 계획입니다. 는 관객과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이 유명 실력파 커플의 귀환을 기념하는 특별한 이벤트이기도 하다. 이번 만남은 단순한 재회가 아닌 송강과 김유정이 각자의 재능과 경력으로 모든 난관을 이겨내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영화가 가져올 새로운 스토리, 다채로운 캐릭터, 도전적인 상황에 대해 함께 알아보세요. 탄탄한 제작진과 실력파 두호가 함께하는 송강과 김유정이 고등학생 영화 프로젝트에서 재회를 예고합니다. 확실히 영화 시장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감성적이고 흥미진진한 학창 시절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이번 새 프로젝트에서 두 아티스트의 독특한 변신을 지켜보세요.
영화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한 송강과 김효정은 기대와 약속이 가득한 고등학교 영화 프로젝트에서 재회할 계획이다. 이 실력파 두 사람이 새로운 틀로 재탄생할 것은 팬덤을 더욱 기대하고 설레게 만드는 일이다. 이 프로젝트는 관객들을 어린 시절, 달콤한 추억, 섬세한 학교 생활로 데려갈 예정이라고 한다. 유머와 감동, 예상치 못한 반전이 어우러진 독특한 조합, 송강과 김효정이 고등학생 영화 프로젝트에서 다시 만날 계획. 창의성이 넘치고 관객의 마음에 가까운 영향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송강과 김효정의 재회는 새로운 이야기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뛰어난 실력을 갖춘 두 사람의 화합을 예고하고 있다. 다재다능함과 연기력으로 유명한 이도 배우는 뛰어난 예술 작품 목록에서 하이라이트가 될 뛰어난 연기를 선보일 것을 약속합니다. 평범한 고등학교 프로젝트임은 물론 송강과 김효정의 재회가 기대된다는 풋풋하고 열정적이며 역동적이었던 시절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재능과 케미스트리가 확실히 이야기를 돋보이게 하고 기억에 남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이 영화의 독특함을 함께 기다리며 발견해 봅시다. 이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관객들은 학교 생활의 활기 넘치는 맥락 속에서 자아 발견, 우정, 사랑의 여정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과 풍부한 감성,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디테일을 선사할 예정이다. 송강과 김효정의 조합은 훌륭한 연기 커플을 탄생시킬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화합과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낙관적이지도 창의적이지도 않은 이 영화는 관객들에게 청춘의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추억을 되살려줄 것을 약속한다. 헌신적인 제작 및 시나리오 작성팀은 영화가 엔터테인먼트 작품일 뿐만 아니라 지식과 삶의 경험의 여정이 되도록 보장합니다. 두 실력파 아티스트의 감성과 조화가 가득한 새로운 세계를 함께 기다리며 감상해 보세요. 하이스쿨 무비 프로젝트는 독특한 캐릭터와 다채로운 학교 생활 이야기로 관객을 몰입시키는 드라마틱한 모험과 인간 성장을 약속한다. 실력 있는 감독과 문예 창작팀이 함께한 이 영화는 오락적 작품일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사회생활과 심리를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하다. 두 배우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 매혹적인 디테일 뒤에 촘촘하게 짜여진 스토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다. 이것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성장, 우정, 사랑에 대한 심오한 경험입니다. 두 아티스트의 애정과 재능, 화합이 어우러져 스크린에서 놀라운 작품을 탄생시켜 이 독특한 여정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모험의 문이 끝나면 또 다른 문이 열리고 새롭고 흥미로운 일을 약속합니다. 실력 있고 품격 있는 배우 송강과 김효정은 좋은 작품으로 관객들의 마음에 각인을 남겼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들이 들려줄 새로운 장, 새로운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영화 프로젝트는 두 뛰어난 아티스트의 독특한 조화를 관객들이 목격하게 될 기대로 가득 찬 모험이 될 것이다. 매회가 연기력의 다양성과 연기의 창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송강과 김효정이 가져올 멋진 순간, 기억에 남는 교훈, 남다른 감동을 기대하고 공유해보자. 로맨틱 스토리, 코미디 등 모든 에피소드를 특별하고 예측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큰 믿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송강, 김효정과 함께 새로운 모험에 나서보자. 새로운 페이지가 곧 작성될 예정이며 빨리 시작하고 싶습니다.